안녕하세요. 저는 경남팀에서 맞춤가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력은 13년 됐습니다. 이름은 전서연입니다. 맞춤가발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하이모 이런 뭐 대리점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하이모는 직영점이라서 대리점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모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제 업장을 주위 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차렸는데 몇 군데 안 남아서 안 남았어요. 몇 군데 안 남았다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사업을 접고 살아남으셨다는 건가요? 맞죠. 말을 따지면 그랬는데 이게 각자 도생이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자체가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넘게 쭉 살아남은 작가님의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일종의. 네, 모담 키매점이라는 그 모담이라는 그 브랜드. 브랜드의 키매점이라는 제 단독 업체고 키매점을 뺄까 하다가 그냥 정이 조금 들어서 모담 키매점하고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사 직영이네요. 있어요. 본사 직영 아니야. 내 거. 내 거. 알겠습니다. 이번 책 저는 진짜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가 거의 책을 몇천 권 읽었거든요, 진짜. 20대부터. 근데 이 가발에 대한 책을 진짜 처음 보기도 했고, 내용도 처음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번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요즘은 연예인들조차 가발을 착용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탈모가 되었다고 위축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발도 패션이라는 생각을 좀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글 쓰는 거는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이글 쓰는 거에 조금 도전을 하게 됐고 이렇게 쓰게 된 계기는 고객님들의 인식 변화, 우리 가발의 인식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하이모 이제 탑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몇년 동안 활동하신 건가요? 얼마 하진 않았어요. 한 2년 반? 2년 반? 2년 반 동안 그럼 구체적으로 탑 스타일리스트? 하이모 탑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머리를 빠진 부분을 봐서 그 부분에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떠요. 행상을 떠서 공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보내가지고 가져오시면 이제 가발이 완성품이 아니라 이제 단발 기장으로 와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고객님 머리에 씌워가지고 제가 자르는 일을 했거든요. 그걸 피팅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좀 특별했다 이런 쪽으로 볼수 있다 하는 거 있다면 그한 부분에 그 사람의 그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스타일이 다가 아닌 이미지를 바꿔드리는 일을 제가 주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소위 먹혀가지고 제가 제 업까지 차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 인상이 바뀌는 거는 그 머리가 한몫하거든요. 그쵸. 네.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여자분들도 여자분 그래요? 마찬가지다. 지금 80%로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하이모 탑 스타일리스트로 2년 반을 일을 해보시고, 야, 이거는 내가 해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나오신 건가요?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가 잡는다. 뭐 이런 거요. 바로 저거는 이게 아니고 저건 내 거다 싶은 마음.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우리 그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뭐 색깔 그리고 어울리는 스타일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맞추고 또 제가 잘 디자인해드렸고 그런 제 장점에 또 확신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보는 순간 이거는 이미지 작업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 도예도라고 있거든요. 우리 머리카락 자를 때 도예도에 기반 필요 없고
그분한테 어울리기만 해주면 되고, 대신 이미지까지 나는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위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낫겠다라는 생각, 주요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히 가발을 만들어주고 뭐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바꿔주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의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탈모가 없는데도 오시는 분도 있나요? 있죠. 오. 심한 곱슬머리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이신데, 네. 심한 곱슬머리, 네. 우리가 뭐 충모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완전 곱슬머리 있죠. 그 곱슬머리를, 네. 그 우리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팼대요. 네. 본인이 매일, 네. 미용실에 가서, 네. 그러니까 그진 한 달 되면 그진 올라온대요, 그 곱슬머리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라도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간단하잖아요. 밀면 돼.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머리가 있으니까, 네. 요즘은 가발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너무 머리숱이 많으니까 밀어버려야 돼. 그냥. 네. 밀고, 그리고 제가 제품을 그분에 맞게 해드렸는데, 만족을 너무 많이 해서 아주 뭐 베스트 프렌드 정도의 그 친구 같은 개념의 고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아 그럼 실제 그 고객분들 중에서 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뭐 흔히 말하는 뭐 탈모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찾으러 오시나요? 아니,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드문 현상이고, 네네. 보통은, 네. 그 솜털도, 네. 머리카락으로 치는 그 단계에서 저를 찾죠. 그러니까 머리에 난 그 머리카락 너무 가늘고 약해서 솜털처럼 느껴지는데?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솜털이야, 그거. 네. 근데 네. 그 솜털을 머리카락으로, 네.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진 한 50%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와서 제가 바로 깨주죠. 네. 그럼 그 말씀은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탈모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 하다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발을 맞추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우리 거울에 아침에, 네. 일어나서 거울을 본인만 봅니다, 그죠? 네. 계속 본인만 봐. 네. 본인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만 거울 보잖아요. 네. 여성분들 다 이쁘다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저만 보니까, 네. 특별하게 사진을 같이 찍는다 해도, 네. 이미 익숙해진 얼굴에 이렇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역시 머리카락이, 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은 괜찮다 하시다가, 네.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다가, 네. 뭐 최근 오신 고객님은, 네. 으쌰으쌰하고 노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진 위쪽이 날아가게 보이거든요. 사진을, 네, 찍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 그 모습을 보고, 아, 본인의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 순간 착각을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인물은 조금 있으신 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를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좀 특이한 거는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네. 바로 깨졌습니다. 네. 바로 깨졌어. 아니라고. 아니고, 이거는, 네. 분명히 솜털이라고. 네. 근데 충격을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본인 그 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분을 조금 변화시켜 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상담의 성공을 보통은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이 가발이라는 게 단순히 좀 화장과도 다르게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탈모가, 그렇죠. 생기면은,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늙어 보이는 것도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꾸 떨어지면 그 머리카락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 책 보니까 이제 시술 횟수가 무려 12만회. 저 어마어마한 수라 생각이 드는데, 이 12만회 동안 하시면서 뭔가 좀 느끼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는 뭐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12만회 그 많죠. 네. 많은데 그것도, 네. 좀 줄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조금 줄은 건데. 네.
에피소드 보다 네. 이 12만회를 하면서 네. 우리 고객님들 저를 선택해 준 고객님들한테 네. 항상 그 최선을 다하려고 그 최선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은 무조건 이뻐야 된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네. 제가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만족도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 길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가 빠듯하거든요. 이 스타일 그 부분에서도 네. 이 돈값은 해야 되니까요. 네. 돈값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 정도의 값을 해주지 않으면 보통 만족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책임감을 조금 더 제가 가지는 것 같고 에피소드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 50대 초반에 고객님이셨는데 네. 이분이 그 매너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보면 격도 있으신 것 같고 처음 들어올 때 매장에 들어올 때 모습이 조금 젠틀해 보였어요. 네. 근데 머리가 없죠. 네. 근데 와서 이 정도 자신감이면 솔직히 네.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러거든요. 아. 제가 조금 좀 판다는 개념에서 좀 달라요. 네. 무조건 고객으로 뭐 어떻게 가발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전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고객님 정도의 그 마인드라면 굳이 이 가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가발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이제 56세 정도 됐는데 오다를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오다를 띠러 가잖아요. 네. 오다를 띠러 가면 이제 그 중심부, 그러니까 오늘을 받아야 되는 쪽, 네. 해줘야 되는 분들이 네. 그진 40대 중후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면 이렇게 좀 서로 편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경의 의미를 너무 많이 담은 행동,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네. 너무 격을 차려주시니까 네. 이게 오다를 따기 위한 처음에 좀 친해져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까지는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요래 가지고는 이제 본인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목표점이 있으니까 아 요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위 분들은 괜찮다고 보지를 않는 거지. 젊다고 보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 그 정도의 그 이야기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해드리겠다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발을 쓴다는 게 내가 탈모가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적인 거, 일 이런 거라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이게. 그죠. 이거는 사회생활하고 완전 그신 뭐 저는 이걸 네. 나중에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싶은데 네. 가발은 화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발을 화장은 우리가 그 정성 네. 그리고 예쁘게 했던 안 예쁘게 했던 네. 우리가 그 화장을 해로 하고 온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가발은 그 정성과 그거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티켓이라는 소리를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에티켓이라는 말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네. 몸가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봤을 때 이 가발은 정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체면을 살리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향에 계시는 그 시골 어머니가 네.
이렇게 눈머리가 없어 들어오시니까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어디서 가발이라도 하고 와라. 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그 다른 분을 위해서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가발의 인식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미랄을 통해서 에티켓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그런 거대한 꿈을 예. 제가 꾸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 가발이라는 게 내가 뭐 좀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행사 때라든지 무슨 결혼식, 네. 뭐 장례식 네. 그 본인 논리 위해서 그 쓰는 거 아니에요. 착용하시는 거 아니고 그분의 체면 그리고 그 우리 아들 딸의 그 모습을 조금 더 빛내주기 위해서 본인은 괜찮은데 착용하신다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찾아온 고객분들 중에서는 그 탈모가 그 100% 탈모가 많은 거 아니면 뭐 일부가 진행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어떤 분들 많이 오시나요? 보통 이 베이스라인에서 얼굴의 베이스라인에서 정수리 부분 네. 그 앞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부분이 빠지면 네. 이미 우리는 그 민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을 하죠. 그렇게. 그냥 네. 그래서 다 빠지면 무모증이라는 다른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네. 정수리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모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네. 이 부분 그리고 한 부분 그게 네. M자 탈모 있죠. 네. 그런 앞쪽만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탈모되지 않아도 네. 그런 부분에 핸디캡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뭐 그신 80입니다. 80% 네.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탈모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나 제자리걸음이죠. 아직까지 상담하러 오실 때 보면은 그 바람 불면 안 날아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가발이. 네. 근데 이 가발의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 정도고 하지만 이 가발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그 수상스키 타고 네. 무슨 우리가 사우나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가발이 아닌 본머리가 되는 그런 가발의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도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이라 제가 이 책에서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네.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 책 그 황제도 탈모는 무서워 29페이지를 네. 보면 설문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대한 피부과 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탈모인의 그 63%는 대인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1%는 이성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리서치에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20, 30대 분들의 소개팅 때 네. 탈모의 그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89%가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탈모가 예전과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저는 항상 이 탈모된 분들을 봐서 그런지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없다가 생긴 이렇게 씌워주는 일을 하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고 네. 그리고 저희 그 식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으면 네. 싫다고 해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 무슨 불이익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처럼 화장에 뭐 내가 눈이 좀 작으면 눈을 크게 하는 스모키 화장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보완하면 되잖아요. 아주 강력한 네. 우리 가발 이런 가발로 보완을 해서 이쁘게 나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깔창을 신발 그렇죠. 신듯이 네. 그런 건데 되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희야 있고 희야돼 있고 네. 뭐 바람 불면 날아가요. 맨 그 소리예요. 오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엄청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 그럼 이제 그 가발의 그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 그 딱 착용했을 때 안 떨어지는 거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 두 가지로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 떨어지는 거는 네. 본인 머리처럼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는 네. 제가 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경남 쪽에 저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쁩니다. 그냥 완전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어느 정도로 네. 생각할까 네.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미지 작업이라 했잖아요. 네. 이미지 작업을 제가 왜 이미지 작업이냐 하냐면 네. 정말 사채하시는 분들 네. 얼굴에 우리가 나타나요. 좀 사채하고 조금 못된 그 사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네, 네. 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오시면 좀 겁이 나요 살지 저도 조금 겁이 나요 네. 근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바로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좀 겁이 나요 겁이 나지만 저분을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또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은 지금 뭐 다른 스타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원하는 걸로 네.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인상이 험상궂은 그런 분들도 이 가발 이 스타일 하나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또 진짜 호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네. 한 대 때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정말 그런 분들도 머리를 어떻게 제가 좀 해드리냐에 따라서 좀 임팩트 있게 바뀌는 걸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네. 본인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작가님 말씀 이거네요 어쨌거나 뭐 보통은 탈모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원래 머리를 다 갖고 있다가 탈모가 진행되면은 작가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이제 그 작가님 만나러 와서 그 이제 가발을 쓰는 순간 탈모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뽑기 싫어하죠. 그 정도예요? 안 뽑죠. 네. 본능분 못 봤다 제가 이 말하기는 그런데 본능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 가발도 아무래도 소모품이거든요. 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아, 한 번만 지금 평생 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관리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월등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빠지지를 않긴 한데 네. 그 자연스러움 이런 부분에서도 네. 밀리지 않아 일반 머리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예전 머리로 네. 만약에 벗었어요 네. 벗었고 네. 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고 다시 네.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가발을 쓰기 위해서는 탈모가 일단은 좀 진행되니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뭐 신호 같은 거? 초기 증상 이런 게 좀 있나요? 있죠. 초기 네. 증상. 네.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쳐봐도 너무나 네. 바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네. 우리 동양인 기준으로 그 네. 한 10만 개 정도가 머리가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 정도가 빠진다 하면 네. 탈모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초기 증상의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두 개 이상이면 탈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니에 태서 머리카락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다시 1번 2번은 가렵다 3번 비듬이 생긴다 4번 고속도로 나듯이 좀 휑한 느낌이다 네. 그리고 5번 머리 굵기가 얇아 진다.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머리카락이 이
빠진다. 이런 정도, 이 정도만 네. 보시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 개 정도가 뭐 체크가 된다 하면 네. 탈모입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그 자고 나면 백엔잎에 이제 머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탈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우수수 떨어지면 병적인 탈모예요. 네. 그죠? 네. 우수수가 아니라 네. 그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도 막 그렇게 없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아들도 막 그렇게 없단 네, 말이죠. 네. 제가 보면.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봐도 이렇게 10개? 10개 정도 본인의 머리가 빠져 있다 네. 하시면 그거는 탈모. 정상. 왜 이렇게 빠져 있지? 머리 이 인식이 있으면 탈모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평상시 본인의 빠지는 개수를 세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잖아요. 네. 데이터가 되면 만약에 조금 더 빠졌다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도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자기 모발수를 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세어봤습니다. 그 자고 일어나면 백엔잎에 떨어진 모발수를 세보라는 말씀이시죠? 하루 종일. 그거 어떻게 세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네. 머리 감을 때 네. 백엔잎 그리고 다니면서 뭐 통과되는 건 할 수 없죠. 사회생활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 외에 뭐 이렇게 그 집안 생활을 할 때도 네. 한 뭐 휴가 같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빠지는 정도를 알면 대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이제 탈모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 만났을 텐데 네. 좀 그분을 갖고 있는 뭐 트라우마? 이런 거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그 고객님들하고 직접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오시면 네. 네. 그러면 대다수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조금 많이 빠졌을 때는 네. 그 머리에 우리가 스프레이를 막 뿌려가지고 막 뽕을 갖다가 엄청 세우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흑채도 많이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뿌려가지고 밖에 나가도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중에 손이 이렇게 자꾸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게 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자연적으로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네. 아니면 그 흠칫 놀란다든지 그런 일상생활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탈모에 탈자만 들어와도 네. 좀 위축되는 생활 생각들 그리고 머리카락 이야기만 나와도 계속 이렇게 좀 피하고 싶으신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자존심 강하신 분들은 너무 그 부분이 강하고 저한테 그 정도에서 찾아왔다 하면 그래도 그분은 성격적으로 좀 원만하신 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이 머리만 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고 그쵸. 이게 머리 손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탈모가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뭐 순서거나 뭐 이런 유형 형태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아마 많이들 아시잖아요. O자, U자, M자. 네. 그 M자, O자 복합형. 그리고 U자, O자 복합형. 네. 이거는 누구나 다 정말 이제 웬만하면 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 네. 그림도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조금 더 들어가서 탈모의 유형으로 보면 후지기성 탈모와 네. 그리고 성장기성 탈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후지기성 탈모는 우리가 모발의 성장 주기에 보면 성장, 대화, 휴지, 탈모라고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는 거는 우리 일생 동안에 15번에서 많으면 20번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간 중에 휴지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빠져야 되는 수에서 네. 14%가 이상이 되면 휴지기 탈모. 그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우리가 뭐 남성형 탈모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여성형 탈모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기성 탈모는 성장기 때 이미 모근에서 파괴가 와서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정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원행 탈모를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탈모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것보다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탈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머리가 빠진다고 다 탈모가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이제 탈모가 딱 증상이 나타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거는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쵸. 이 탈모에 대한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약물 치료는 네. 탈모약 많이들 아시죠? 프로페시아. 모르시는 분이 없던데. 네. 미국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은 네. 피나스테라이스라는 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페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녹시딜이라는 그 두 가지가 아마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처방하는 그런 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진짜 좋잖아요. 네. 이거 외에 뭐 프로스카 투타, 그리고 소팔메토, 알파트라디올,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탈모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은 먹되 네. 원한다면 먹되 맞지 않다. 6개월 정도로 먹었는데 우리 몸에 틀이 다 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먹게 되면 네. 근데 더 이상 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네.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네. 중증인 원행 탈모 제가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런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네. 단발성일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네. 금방 나아요. 뭐 10명이면 9명 정도는 누구나 다 나아는 정도로 이렇게 원행이 하나가 나오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발생으로 이렇게 번졌을 때는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더 이상 잡아내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은 4일까지 했는데도 네. 다시 나지 않았다.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행 탈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신경계와 호르몬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걸 겪고 계시는데 네. 제가 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 네. 그 원행 탈모 계신 분 18살 네. 그분은 18살이요? 18살 네. 그분은 공부를 못한대요. 근데 본인 엄마랑 같이 손잡고 들어왔을 때 네. 엄마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네, 네. 저한테. 네. 그러니까 요즘은 공주도 힘든 시대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그 창문을 겨울에 다섯 개 열어놓고도 이 정도는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나를 열어놓고도 춥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그거 가지고 힘들어 이거 아니라는 거 그거 힘들어하면 힘들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중증 원행 탈모에 DPCP라는 그런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페닐 사이클 프로페놀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화학 물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치료의 기회를 받는 경우가 없는데 네.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는 그 DPCP의 유효성이 인정이 되어서 치료의 기회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로 오시는 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이런 길이 있다면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네. 이게 약을 먹으면은 저는 증상은 그냥 지연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털이 나는 약이군요. 이게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약을 먹으면 네. 온몸에 틀이 나. 네. 아, 머리뿐만 아니라 네. 온몸에 네. 틀이 나는데 네. 약을 끊으면 온몸에 틀이 또 빠지죠. 아, 그렇죠. 약효가 없으니까. 약효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부작용 뭐 대표적으로 네. 많이 아는 게 우리 뭐 성기력 감퇴, 네. 성능력 뭐 이런 게 감퇴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 탈모약을 초기에 먹으면 무기력 그리고 피로감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갔을 때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사고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 네. 그리고 이 약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네. 세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면 네.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약을 먹을 때 핀셋으로 먹는데요. 핀셋으로요? 핀셋으로 왜요? 집어서.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네. 약에 손에 묻었을 때 이게 네. 다른데 이렇게 피부에 네. 되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네. 그래서 그 핀셋으로 먹고 이렇게 핀셋으로 먹으면 먹을 정도니까 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기를 가질 때 이 한 네. 3, 4개월 정도는 약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약을 먹으면 네. 잘못 그 되었을 때는 네. 기형아가 초래가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약 먹을 때도 이제 복용은 아침보다 저녁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너무 강하다는 이 약이 제가 책에도 잠깐 이야기를 부작용의 사례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은 얼굴에 과도하게 털이 너무 많이 나서 약을 먹고 나서 그래서 오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발로 바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지만 이외에도 신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리고 무슨 여드름 그리고 오케이. 두통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양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엄청 세네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이게 탈모가 진행되면 이게 굉장히 그 인상도 바뀌고 아니 다른 사람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죠. 가발을 만드셨을 때 완전 다른 사람 되듯이. 그쵸, 완전 다르죠. 그럼 이제 이게 뭐 결혼을 앞둔 2030 같은 경우에 이거 요인으로 저는 이제 파혼을 한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파혼하는 뭐 고객들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만약에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배우자 될 사람한테 언제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는 네. 제가 6개월이 지나 그냥 연애 일반 연애 있을 경우에는 네. 6개월 정도 되면 서로가 그 사랑의 피크일 때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피크일 때라 결혼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6개월 네. 전후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6개월 전후가 되었을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말을 함으로써 사실 더 돈독해지는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안쓰러워서 네. 더 안아주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뭐 처음 만나 탈모 얘기 말고 네. 한 두세 분을 만났고 네. 그래도 만나볼 생각이 더 있다 하면 네. 뭐 우리 보통 많이 만나나요? 한 세 분만 만나도 그 느낌이 네. 그 오는데 오죠, 예. 그러니까 세 분 만나고 만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결혼 때까지 막 숨기고 하는 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기는 좀 뭐한데 네, 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 머리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뭐 그것까지 숨기고 뭐 그렇게 할까 저 같으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이제 꼭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이제 그 탈모 때문에 이제 밀어내거나, 아, 안 되겠다, 그만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초기에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뭐 나를 사랑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머리가 대수냐 하고 그냥 숨기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네. 제 성격에는 좀안 맞을 것 아, 같아요. 그 만약에 네. 어떤 분이 괜찮아, 네. 정말 괜찮아 보여 제 눈에도. 네. 그렇지만 그 세상에는 인연이 있어요. 인연론자는 아닌데 네. 그런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그 우리의 뭐 콩깍지가 도파민이 뭐 나와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외로 너무 외로워서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본인만 괜찮으면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더 괜찮은 분이 그게 뭐라고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길 원하고. 이런 고민으로 뭐 가발 제작을 부탁했던 고객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많죠. 아,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를 먼저 하라든지 뭐. 제가 화장을 제가 동일 선상에서 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너무 별로면 두 번째가 없어요. 맞아요. 두 번, 세 번째가 연결이 되려 하면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꾸밀 수 있는 거는 꾸미고, 또 그게 또 에티켓이고, 나가서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네. 또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거는 좋은 현상? 좋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거는. 근데 그걸 숨기고 결혼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남자 별론 것 같아요. 아, 속여서는 안 된다. 뭘 그렇게까지 숨겨요? 뭐그 정도? 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소모품이에요. 아, 진짜. 근데, 가발을 많이 이제 다뤄보시고, 이제 탈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해보셔서 그런지, 확실히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탈모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죠. 소개팅 때 네. 89%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89%면 머리를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어야 대신 이상하게, 막 우리가 이게 탈모 시장이 음지에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그쵸, 예. 아무리 그 대중화가 된 지는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네. 이 우리 가발 쪽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광고를 막할수 없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음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엄지 사업이다 보니까 잘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났다, 뭐 경남에는 모단김해점이라는 이런 이름이 난 곳을 네. 찾아오시면 가발 하나만큼은 그 고객님이 맞게 해드리니까 이상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꺼벙이처럼. 네. 그건 누가 봐도 가발인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쪽은 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올리는 거를 하라 그러지,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가발을 왜 써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가발을 너무 없다가 썼기 때문에 그게 눈에 익숙해져 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그치. 그래서 잘하는 곳을 처음에 찾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아, 이게 조금 잘한다고 소문나면 전국에서 몰려들겠네요, 이게. 근데 또 그렇게 이제 바쁘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맞는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하나 하면 요즘은 정말 탈부착도 정말 간편한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써서 우리 화장해서 이쁘듯이 써서 이쁘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가발이라는 게, 이게 인류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가발이 나왔고, 누가 쓴 거예요? 이집트의 네. 그 가발 쓴 미이라가 네. 발견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 이집트에 이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인들은 네. 굉장히 인생을 중요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니가 나는 걸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니를 초반에 원초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택했나 봐요. 네. 빡빡 밀고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따갑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도 따갑다신 분 계세요. 따가우니까 거기서 바로 등장한 게 가발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가발은 왕족들, 귀족들 네. 같은 경우에는 클레오파트라처럼 네. 긴 머리에 장모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중간계층은 종려나무 잎의 섬유 그리고 네. 양털, 짧은 머리, 단발 머리까지는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천민들은 네. 법으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 가발 못 쓰게? 네, 가발을 못 쓰게. 그렇게 해서 유행이 된 그 가발은 로마 그리고 유럽의 매독으로 인해서 네. 유럽의 재유행이 됐어요. 재유행이 됐을 때는 유럽에서는 흰머리 가발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흰머리 가발은 지성과 권위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된 가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류의 문화와 그리고 욕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네. 우리 인류 문명과 계속 같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에 제가 잠깐 이야기 못 붙은 것 중에 현재까지도 영국에서는 형사 재판을 할 때 네. 가발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한다고 해요. 그 작가님이 이제 계속 가발이 너무 중요하고 가발이 음지화돼서 뭐 이게 좀 어렵고 뭐 광고가 좀 안 되니까 이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럼 이제 탈모에 고민이 있고 삶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 그 가발 정말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알려진 것도 없고 뭐 가발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가 일반인 고객의 입장에서 가발 매장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지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가발을 맞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팁이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사항 네. 상담 시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금액인 것 같아요. 금액? 네. 가발 금액 그리고 여기는 부가 서비스 같은 부가로 진행되는 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머리다 보니까 네. 그 코팅 그리고 염색 파마 이런 부분들의 부가 서비스적인 금액을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가발 상담하는 사람과 그리고 피팅하는 사람이 같은지 이거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그 머리 형태 그리고 저분에게는 저런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빠지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그 상황 그 머리 이제 네트라고 하는 네트에 네. 우리가 머리카락을 심습니다. 심을 네. 때 모 방향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을 심어서 뒤쪽으로 보내려는 뒤쪽으로 가야 머리를 완성을 시키고 났을 때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담한 사람과 피팅하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 서비스는 누가 해도 상관이 크게는 네. 없을 수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에는 네. 선한 마음으로 네. 살다가 그런 네. 선한 마음에서 들어온 뭐 알게 된 지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찾아간 곳은 좋은 곳이다, 괜찮은 네. 곳이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적었는데요. 네. 팁이라고 한다 하면 네. 큰 대기업을 네. 기준으로 해서 이름이 좀 난 네. 그런 작은 업체랑 네. 비교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스타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그 본인이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 팁도 되기도 하지만 네.
뭐 미용실과 같이 한다든가 네. 이발소와 같이 한다든가 네.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왜냐하면 가발 하나만 잘해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 가발이라는 종목은 머리 잘라줘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자를 때 그 전체 도에도에 맞게 자르지를 않으면 네.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또 자르지를 않으면 또 죽은 가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통으로 올라와서 네. 해도 그 긴장감을 만땅으로 갖고 해도 어렵다 하는데 그 머리 자르는 기술만 가지고는 그 다음 서비스가 진행되는 가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연구도 들어가고요. 이 가발 쪽이 네. 많은 생각과 긴장감을 가질 만큼의 그 고객님들의 머리 스타일. 요게 한 사람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답이 안 나온다 하면 네.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든지 하나 하는 데가 잘하잖아요. 음식도.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자꾸 엄지 사업이라 일하는데 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지 사업이라 하는데요. 네. 그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개념이 우리가 올백머리다 이렇게 하면 네. 예전에 올백머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요즘은 아이리비 컷이라든지 이렇게 네. 좀 쌈박한 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로 누구든 어떤 분이든 어울리면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가발이 가격 차가 좀 큰가요? 어떤가요?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뭐 대기업하고 뭐 개인이 하는 데가 있다고 치면은 뭐 대기업이 엄청 비싼 건가요? 뭐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엄청 비싸다 보기보다는 네. 저는 그걸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또 봐요. 왜냐하면 그 세월을 우리가 가발이 진짜 맨 밑에 그 인식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화상을 입혀서 더 이상 머리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가발이 그분들에게는 선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래전부터 시작한 그분들의 노력 그리고 연구 그런 대기업에서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 금액이면 저는 그 금액이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나냐? 이 부분에선 차이가 나지만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은 업체 저처럼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차리는 사람들도 조금 더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금액대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곳을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래 했다는 거의 장점은 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뭐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실패하지만 않는다 하면 그거 역시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대기업하고 이제 그 뭐 그냥 개인이 한다고 할게요. 그냥 뭐 작은 데서 하는 거는 뭐 결정적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차이가 네. 없습니다라고 말이 나와요. 머리 그 저 같은 머리 제 네. 머리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 같은 머리가 네. 중국모 이 저 같은 머리에 그 상담자가 오면 네. 이 머리는 제가 중국모 70에 인도모 30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발이 나오는 곳들은 베트남, 미얀모, 네. 그리고 중국, 인도, 유럽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원단을 가져오는 곳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발은 사실 우리가 메이크가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때 차이점은 없어서 네.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방처럼 뭐 브랜드를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원료라고 할까, 그거는 다 어찌 수입에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가발은 그러면은 이게 착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게 뭐 탈착식하고 고정식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탈착식은 저녁에 벗어두는 거. 네. 고정식은 사우나하고 수상스키 타고 무슨 격렬한 운동을 해도 안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뗄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부산에서 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좀 유명한 그 깡패라고 하 뭐라고 해야 돼요? 조직 뭐 네. 이런 분이 네.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탈옥이란 말인가 네. 나와가지고 네. 이제 가발 문제 하러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술도 먹었고. 네. 해서 이 머리를 이제 고정식을 하셨어요. 그분은 네, 네. 잡아 뺐는데 이게 네. 그분의 힘으로 자다가 이게 뺐는데 그게 붙어 있는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머리는 부착이 되는 그런 고정식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발을 뭐 뺐다 꼈다 하면은 이게 훨씬 불편할 것 같거든요. 고정식을 한번 고정해놓으면 계속 그냥 진짜 내 머리처럼 다니니까 고정식이 훨씬 편한 거 아니냐라는데 왜 탈착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사람들마다 네. 반반이에요.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네.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라이프 스타일을 봐요.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네. 걸 제가 조금 눈여겨봅니다. 봐서 그분에게는 이런 탈착이 더 맞다, 아니면 고정이 더 맞다라고 제가 먼저 추천은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금방처럼 본인 머리처럼 지내는데, 네. 더 편하지 않냐 이러는데, 네. 아무래도 그 12시간 쓰는 거하고 착용하는 거하고 24시간 착용하는 거는 네. 수명 쪽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은 곧 돈이니까요. 네, 아. 고정식이 좀 더 비싸겠군요, 그럼. 고정식 가발이 비싼 게 아니라 네. 그 가발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죠. 다시 구매하는 네. 그 시기가. 네. 네. 그 이 가발의 그 머리털이라고 할까요? 머리카락도 이제 인조모와 잇모가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인조모는 우리나라 포함.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크릴모와 폴리에스테를 섞는데요.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얘도 좋은 점이 내구성도 좋고요. 네. 그리고 내열성도 좋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보는 거는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도 머리 형태가 그대로 돌아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게 평가를 제가 하고 있지만 머리를 착용하고 딱 나갔을 때 네. 머리카락에서 광이 나요. 광이요? 빛이 나요, 그럼? 빛이 나요. 오. 그래서 가발인 게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발이라는 그 이름에 네. 맞지가 않는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밤에 주로 쓰고 다녀라. 티가 덜 나게. 밤은 괜찮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 제가 사용하라 이러는데 네. 물론 발전은 또 더 많이 되었겠죠. 이렇게 뭐 어떤 업체에 가면 뭐 이게 인조모지만 이제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빛이 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저는 조금 그렇고 인모는 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베트남모도 있고 인도모 그리고 유럽모, 중국모, 미얀마모 이렇게 네. 모가 많습니다. 네. 이런 모는 실제 사람 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리이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적인 금액은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탈색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리니까 네. 염색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파마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간과해서 네. 나는
이 머리 스타일로만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러시는 분도 없거든요. 파마가 필요하면 파마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는 이런 가발에 아무래도 최고봉은 임무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큰 그 차이점이라면 네. 제가 전문가로 봐도 잘된 가발은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어요. 티가 안 난다는 말씀이죠. 티가 안 나. 금액 차이도 꽤 클 것 같은데 임무가 훨씬 비싸죠. 임무가 네. 훨씬 좀 비싸죠. 그렇죠. 주기도 짧고. 주기는 인조모가 네. 더 짧아요. 아 그래요? 얼마 안 써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네. 인형머리 있죠. 네. 인형머리가 딱 그거 아니에요. 아 인조모. 빗질하다 보면 올라가죠. 네. 얼마 못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인형 가지고 놀면 그 머리가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명은 임무가 훨씬 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개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한 개만 해서는 안 되죠. 몇 개를 하나요, 보통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최소 두 개? 최소 두 개. 그럼 몇 개를 추천하세요? 저는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 개를 추천해요. 세 개? 왜냐하면 씻고 뽑고 스페어 개념으로 네.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제 실력으로 두 개도 충분한 것 같아서 네. 두 개를 추천을 지금 뭐 그진 뭐 몇 년째 두 개를 추천하는데 네. 그때 그 가발이 네. 조금 안 좋아지는 걸 제가 잘 찾아내기 때문이라도 네. 이게 가능한 그고 그게 아니면 보통 네 개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가발을 만드는 건가요? 그걸 조금 저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네네. 두 개는 일상생활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는 스페어죠. 네 개 이상 되면 네. 이미 그 인간 세상에서 그 강을 건너신 분, 제가 네. 강을 건넜다면 경제적으로 네. 여유가 정말 빵빵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뭐가 겁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겁나요? 그냥 오늘은 짧은 머리 해도 이쁘다 할 거고 긴 머리 해도 이쁘다 하실 건데 네.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만의 특유의 그 자신감 네. 굉장히 멋집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오늘 이 머리 했는데 네 머리 왜 그렇게 짧아?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가발인 거 티가 났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네. 어기소침해지는데 이 네 개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자신감이 쩔죠. 쩔어서 네. 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네 개의 의미도 상관이 없고 파마를 해도 오늘 파마하고 내일 쫙 풀려도 상관이 없고 노랑머리 해도 상관이 없고 네. 그 정도로 자신감에 그 때문에 그 네 개 이상씩의 어떤 그 부분을 못 짓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분들은 그거네요. 약간 가발이 그냥 모자의 개념이네요. 그죠, 모자의 개념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근데 그 그냥 보편적으로 했을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가 막 예를 들어서 가발을 하나 맞추고 싶어요. 그럼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가야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 돼요. 두 개가 최소예요? 그 두 개는 얼마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네. 이야기는 하나를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하게 네. 행사 때만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사 때만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 결혼식 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네. 그럴 때만 착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괜찮다 하는데 네. 두 개가 되면 네. 기본 금액이 네. 우리 뭐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네. 그렇지만 60만 원 이하는 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곳은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네. 모발이 맞춤 가발이라 하면 최상급이 오게 됩니다. 모발이 네. 지금 제 머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와요. 최상급에 네. 네. 근데 그 밑에 요게 금액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인모라고 하더라도 파마가 안 되는 인모도 많고 요 밑에 머리카락은 사실 그 죽은다고 표현을 해도 되죠. 긴 머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네. 6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안 하는 게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60만 원 이상, 65만 원부터 네. 100,
80까지 있거든요. 200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해서 적정 한 80만원, 90만원 뭐 그 정도면 괜찮은 하나 가격이. 하나 가격. 그러니까 두 개씩은 최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160원, 15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가발에도 기성 가발하고 맞춤 가발이 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 작가님 스타일링 해주는 건데 이게 기성 가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성 가발 있죠. 네. 기성 가발은 우리가 옷을 구매하러 갔을 때 네. 나는 90을 입는데 네. 지금 있는 게 100밖에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네. 그거랑 정말 다른 게 우리가 맞춤 가발인데요. 네. 기성 가발은 그 네. 정도, 그 저음에서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가 네. 뭐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 해놔도 뭐 두상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뭐 다시 제작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없어서 기성 가발은 좀 보기가 제가 예뻐 보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맞춤 가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소요는 돼요. 사실 네. 기성 가발은 가서 바로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성 가발 말고 맞춤 가발은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두 달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원상대로 복구가 되면 한 달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기다리고 했을 때는 그 제품의 가발의 그 두상에 많이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 찌그러진 곳, 그리고 이걸 좀 작게 해야 얼굴이 작게 보이겠다. 뭐 조금 길게 해야 얼굴이 더 작게 보이겠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세밀하게 살펴서 맞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이 두상이 너무 커도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맞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책에는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글을 그것보다는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기성 가발은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뭐 머리 사이즈 이런 것들 그냥 표준화 시켜서 나온 그쵸. 가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별도의 뭐 가위질이나 뭐 아까 말했던 파마나 염색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모자처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모자처럼 그걸 탈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춤 가발에도 탈착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그 뭐 기성 가발에도 네. 그 표준처럼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표준처럼 나와 있는 것도 네. 그분의 분위기에 맞는 파마라든지 그리고 커트 스타일이라든지 네. 필요하죠. 그것만 이렇게 사가지고 네. 미용실에 가서 잘라주세요 해서 그 착용한다고 하면 네. 좋게 나올 리가 조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기성 가발을 쓰고서 만약에 뭐 작가님한테 기성 가발을 구입을 해가지고 작가님이 뭐 가위질이나 뭐 펌을 해줬어요. 그 이거는 기성 가발이에요? 맞춤 가발이에요? 기성 가발이죠. 그러니까 맞춤 가발은 진짜 뭐 머리 다 재고 정말 그쵸, 이렇게 하는 그쵸. 거군요. 이게 그냥. 그리고 기성 가발을 그렇게 해서 오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기성 가발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아, 네네. 그 정도의 그 봉사는 그걸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를 가발 값은 커트 값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가발 선택은 한 살이라도 일찍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젊음이라는 거는 다시 오지 않죠. 네. 근데 아까 설문에 우리 89%가 20, 30대 분들은 네. 소개팅에서 안 만나겠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외모가 경쟁력이고 앞으로 우리 외모를 더 많이 보잖아요.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샤넬의 창립자. 네. 상대방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맹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평가받고 있을 것이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얼마나 더 커요, 그게. 얼굴이 단데. 네. 그 얼굴을 커버해주는 이 머리가 없다는 거는 너무 그 시기를
정말 누려야 할그 경험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하고 네. 관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머리 때문에 내가 놀고 싶은데 제대로 못 놀고 위축되어 있고 어디서쯤에 돼 있고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를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발을 들킬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높게 보는 인식의 단계는 우리 화장처럼 예쁘네 예쁘면 됐어 이거거든요. 가발도 쓰고 예쁘면 됐어 이 인식만 되면 이제 사실 게임 끝인데 젊은 시절에 그 외모 콤플렉스는 너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형을 해서라도 네. 우리가 바꿔도 뭐 할 건데 네. 이 머리 때문에 와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는 가발을 착용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단 실력 있는 사람들. 네. 아 요즘 그 제가 인스타그램 막 보다 보면은 뭐 이제 M자형 탈모 있으신 분 해가지고 뭐 두피 문신을 뭐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맞죠. 이 두피 문신도 이제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이제 선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피 문신 네. 이게 뭐 어차피 말이 그 머리를 만들어주거나 이건 아닌 거고 일종의 뭐 빈 걸 채워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 네. 핵심은 두피 문신의 핵심은 네. 없는 모발을 있는 네. 모발처럼 모근처럼 보이게 네. 하는 게 착시 효과를 갖게 하는 건데요. 우리 그 머리가 이렇게 빠지신 분들 네. 빠지신 분들은 모근이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빗강자를 써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대머리라고도 하는데 대머리 이 말은 그 표준어예요. 네. 근데 말하기가 좀 뭐하죠? 아, 그렇죠. 비하하는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좀 조심이 되는데요. 두피 문신 보완해야 될 부분들, 네. 그 두피 문신 그러니까 위에 정수리 네. 부분이 조금 휑해. 네. 보통 사람이 네. 휑해.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 커브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사이드 부분의 형태가 네. 조금 불분명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의 게 어느 정도의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네. 앞 페이스라인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 페이스라인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네. 문신은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은 진짜 파르스마하게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바타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 앞라인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가발을 착용해도 약간 꺼벙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뭐 모발이식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색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라인은 조금 많이 좀 조심을 네.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라인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눈썹 문신은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뭐 되게 많이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두피 문신도 그럼 불법인가요? 두피 문신도 불법이에요. 제 눈썹도 사실 네. 문신을 했는데요. 네. 잘 됐죠. 네. 불법이에요. 법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죠? 아니죠.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왜냐면 피가 나니까 직접 살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의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에도 좀 적어놨는데. 네. 두피 문신도 그렇고 문신도 이 눈썹 문신도 그렇고 미를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고 관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 이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의사분들도 잘하겠죠. 네. 잘하겠죠. 아주 정확하게 잘하겠죠. 네. 근데 그거랑 다른 자연스러움은 또 다른 개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타투리스트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위생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공부하는 언어 부분에서만큼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타투리스트들이 할 수 있게끔 법제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냐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거는 좀 그렇고 네. 난 눈썹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양성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제 두피 문신 말고 이제 진짜 머리를 심는 거 모발 이식이라고 하죠. 네. 이 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발 이식 아 훌륭한 대안책이죠. 네. 정말 훌륭한 대안책인데 네. 탈모는 진행형이에요. 모발 이식을 해도? 모발 이식을 해도 네. 진행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는 네. 저는 근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젊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더 자연스럽게 하는데 네. 탈모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이유는 50대 이후는 탈모가 진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적합한 나이대는 50대 이후가 맞고 네. 젊은 분들은 일단 넣었어요. 네. 넣고 또 탈모약을 먹잖아요. 네. 탈모약을 먹고 또 그렇게 해도 그 본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이거는 본능적인 싸움이니까 네. 그 본능하고 또 싸워야 돼. 안 되는 거에 또 빠지는 거죠. 탈모가 또 진행이 돼. 네. 앞쪽에 넣어도 이 뒤쪽부터 또 탈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뒤쪽에서 들고 와야 돼. 들고 오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왜냐면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더 이상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 고객님들한테는 미안한데 이 앞쪽만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모발이식. 네. 젊은 분들이에요. 이게 대다수. 그러면 제가 좀 더듬이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네. 앞쪽만 하고 계속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뒷머리가 없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보다는 50대 이상이 하는 게 맞는 게 모발 이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발 이식도 종류가 있나요? 있죠. 비절개 방식과 절개식 방식이 있는데요. 네. 비절개 방식은 뭐 요즘 너무 많이 무삭발, 네. 뭐 비절개 그리고 네. 뭐 아타스 로봇을 이용한 그런 비절개 정말 빨리 발전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절개식 방식은 뒷머리에 뭐 뒷부분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모낭 단위로 이식하는 방법이고 네. 비절개는 모낭 하나씩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비절개 방식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요즘 너무 많이 발전한 이런 게 있고 절개식 방법에는 뭐 펀치법이라든지 그리고 미니크래프트, 마이크로크래프트 뭐 이 이름들은 펀치법은 10개 모낭에서 모낭을 단체로 들고 와서 앞에 심는 네. 거고 미니는 5개 모낭을 떠서 5개로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니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래프트 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절개를 해서 들고 와서 이식하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여하튼 너무나 많은 이런 방식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그러면은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머리에 있는 걸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난 모발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나는 걸 네. 자가 이식 방법이라고 하죠. 내 머리에 난 걸 네. 들고 오는 방식이고 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네. 그러면 남의 머리를 들고 와서도 자라나는 그런 시대 정말 바랍니다. 네.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런 시대는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그 좀 많이 있는 머리에서 뽑아가지고 좀 메워주는 개념인 거네요, 모발이식이라는 거는? 그쵸. 메워주는 거고 네. 그 안 할 때보다는 뭐든지 있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네. 하는 게 좋아요, 50대 이후. 근데 50대 이후에라, 모발이식은? 50대 중반 되면 탈모가 진행이 꺾여요. 그래서 약을 굳이 한 1년 정도만 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피의 핵심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다. 그렇죠. 미리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선제 대응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강의에 그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머리카락 지키라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정말 시민들이 다 아셨으면 온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는 있을 그냥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노화성 탈모도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봤어도 어릴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유전상이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들에서 빠질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 모발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의를 가면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 안에는 모낭이라는 머리카락 집이 있다. 네. 근데 이 집 안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약한 탈모 모낭이라고 있다. 그래서 이 탈모 모낭을 만약에 10개면 5개라도 지키는 게 우리 건강한 우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 책 159페이지에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도 누구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많은 훌륭한 내용들 말고 훌륭한 내용들은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정말 모르면 모르지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탈모를 예방해주는 샴푸도 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어때요? 탈모 예방이 좋은 샴푸. 네. 이미 효과가 없다고. 아, 효과가 없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어떤 게 효과가 있어 했을 네. 때는 지성 두피에는 지성 샴푸. 두피에 맞는 샴푸 있죠. 네네. 비듬이 나는 샴푸에는 비듬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샴푸. 그리고 건성 두피에는 건성 샴푸를 사용을 해서 네. 그렇게 샴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두피에 도움이 되죠. 네. 그 이제 가발을 만드시고 가발업에 종사하신 지가 오래됐고 12만 명의 그 가발대를 보셨잖아요. 앞으로 가발이 좀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여지가 있다면은 앞으로 가발의 모습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네. 저의 작은 이런 미랄이 힘을 받아서 네. 인식의 변화만 온다 하면 아마 탈모 해결증 중에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발을 막는 거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가발이다. 왜냐하면 네. 너무 희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식만 바꾼다 하면 정말 에티켓이 되지 않을까. 네. 가발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쟤는 에티켓은 지켰잖아? 이런 거. 이런 정도의 굉장히 시장성도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점 나이는 어려지고 네. 그리고 점점 오래 살고 하니까 그 시장성은 뭐 미용계의 IT라고 할 정도로 큰데 네, 와. 여기에서 인식만 바꾼다 하면 게임 끝납니다. 진짜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 그럼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저의 네. 제가 이제 한 발을 뗐습니다. 네. 한 발을 떼면 또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본머리를 있을 때 지키고 만약에 빠졌으면 우리 가이사르도 아시죠? 네. 그것도 제 책에 넣었는데 네.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다 가발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을 착용을 해서 그런 핸디캡 같은 거는 없애서 좀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 한번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발은 정말 인식만 바뀌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컷되고 저거 컷되고 아직까지는 그 인신공격? 뭐 인격 비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저만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제가 미처 다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기업이라도 어떤 업체라도 이렇게 그 불러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13년의 세월을 다 풀어드릴 수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유튜브를 한 한 달 전에 개설을 했어요. 네. 이 책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본머리를 지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본머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탈모된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제 걸 봤을 때 아, 본머리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게 제가 이런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냥 가발에 관련돼서가 아니라 뭐 저의 일상적인, 물론 가발이 모토가 되지만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뭐 특별하게 기술을 편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쏠쏠한 재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황제도 탈모는 무서워의 저자 전서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